이번 대선은 예기치 않게 장미 대선으로 추로 진행됐죠. 그래서 아까 사무총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않고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되고 또 선거 일정도 짧고 촉박해서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이나 정책 그 대결을 통한 선거가 되게 어려운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때보다도 정책 선거, 공약 검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실련이 제안하는 5대 분야 30대 개혁과제 및 100대 세부과제가 연휴 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잘 보도가 되고 선거 검증 과정에서 정책 토론 또는 공약 검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0대 과제를 다 소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 10쪽부터 100대 과제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분야 불공정 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 정의 실현 과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을 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특혜 청산이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주거 도시 공공 건설을 중요합니다.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에 관한 그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면에서 소비자 중심의 주택 공급 실현, 도시 분야에서는 통진의 멀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과제가 있습니다.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그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와 예산 낭비 개선 과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은 의료복지 강화, 아동, 청년, 노인 등의 복지 확대, 교육 공공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과제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치 정부 분야로서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 운영 시스템의 개혁 과제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정당 정치 자금제 개혁,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 개혁, 시민 참여 헌법 개혁 개정,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강화 검찰 개혁, 법원 개혁, 불법 행위 근절 위한 국정원 개혁, 미래지향적 정부 조직 개편,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 분권과 관련된 개혁 과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북 교류 기반 확대와 평화 체제 구축 분야입니다. 세부 과제를 보면은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과 관련된 세부 과제가 있겠고 남교류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된 세부 과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100대 과제가 저희가 제시하는 정책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